만났군. 선택하라. 히히. 와우. 가짐 있습니까? 가짐 있습니까? 가지를 믿습니까? 여기 4엘리트 가면 뒤지겠지. 이쪽으로 가자. 첨탑은 가지뿐이야. 악몽. 아, 뭐 규칙 비만 나와. 뭐 하자고. 어디 갔네. 웰케임. 아니, 왜 이딴 거만 나오지? 아니, 제비는 이딴 거가 아니긴 한데, 소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였지. 엘리트 못 가겠네. 아니, 카드가 뭐, 기찌삐 공중제비야.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 뭐 딜카드라도 주든가. 아니, 얘는 등반하러 가서 소리만 지르고 있어. 아니, 꼭대기 가서 야호해야지. 왜 이러지? 망단, 드디어 났다. 대단원 같은 소리 하네. 공구함 쓴다. 일막에서는 수리건 별 영향 없지 않나? 보스가 변실로 보시네. 좀 차이 나겠다. 쓰레기. 그래도 아니 단독 안 오지 말고 그래도 뭐 쉽다. 이지.
이지 이지 피지 형상 독바 형상 독바 형상 독바 형 독 독 형 형 독 독 형 독 형 형 독 형 독 독 형 형 커피 보스는 올려야지. 블리트 가고 엘리트 하나 둘 셋 변성 폭력 딜카드 진짜 없네. 딜카드 진짜 없다. 두 번 말할 정도로 없다. 라면서 세 번 말함.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고구마 퍼펙트 썩은 고구마 퍼펙트 이것이 가지의 힘. 어? 이러면 독바 아깝네. 팔바꿈 아니 거무 우와 이게 가지지 진짜 이게 가지지 디스이즈 가지 무에서 유를 창조 튀어라 튀어 개스 한대 도박 쓸만한 저주 더 있으면은 아 챙겨봐야지. 번데기
10 곱하기 3에서 순식간에 온순해졌네. 이지 독발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건무좀 안 나오나? 아, 걔도 강화하지 마. 프리즘 현실 지배각인데. 배신 첫 턴 킬각 이론상 가능. 와, 향로와 짐속. 철사 개굴 이벤트구만. 아니, 프리즘. 진짜 프리즘 할까? 타락 나올 수도 있잖아. 조개 화석이 낫지 않을까? 아, 로망이지. 로망 픽. 올 픽. 간다, 프리즘. 탐손? 탐손 힐도 된다. 프리즘 먹고 방패가 밀집 가는 거 구경하는 게 꿀잼이지. 아이, 환설세기. 윙부츠, 와. 할지 깜놀. 갑자기 플라잉 사일런트 날라오.
동공격 도장. 아, 안 돼. 병번개. 병번개 넣을 거 없는데. 뭐 이딴 거만 나와. 병망단. 어? 가학 독바? 독바가 없네. 독바르기님. 정밀. 아이, 타격 수비 개맞네. 상로 논다. 쟤 논다. 쟤 놀아. 형상 쓰는 게 맞나? 뽀빠. 독바르기 바이라는 뜻입니다. 피해를 2줍니다. 1코 2딜 쓰냐. 아니요. 잡긴 잡았는데 좀 힘들게 잡았네. 재물 미쳤나. 재물 어떻게 쓰는데. 쓰레기네 이거. 영방? 수리검이라. 어? 2턴 영세와 호스트물 나왔으면 호스트물 먹었을 텐데. 가지 써내고 엘리트 1, 2, 3. 날개 있으니까 저거까지 잡을 수 있다. 정신공격 계약하네. 지금 재물 써도 쓸 게 없음. 뭐 나중에는 있겠지만. 아니 뭐 이딴 거만 나와. 이러니까 프리즘이 쓸모 없지. 그리즘이 아니 신성 신
성? 아, 뭐 가시가 왜 나와? 미쳤나? 탐손. 첫 턴에 덱 다 돌렸다. 실속은 없었지만. 데미지 있나 아닙나? 아닙네. 전투 찬구. 무한의 겁날이 났지. 전투 참가는 호스트 없어가지고 쓰지도 못함. 저 잘못하면은 핸드 쓰레기 된다. 프리즘 먹고 나서 카드 하나도 안 먹지 않았나? 뭐 도움이 안 되네. 건무 드디어 떴다. 딸기. 위험한데. 이제 아니오만. 안전 놀이터. 탐손까지. 종이야, 와. 엘리트 제일 많이 잡는 루트는 이쪽이긴 한데. 내가 못 깰 수도 있음. 프리즘 때문에. 아이, 건부가 빠지냐. 괴에 돌렸네. 직권 에너자이저.
양초도 쓰레기긴 했어도 먹을만 했는데. 근데 뭐 못 먹었지만. 비행기 재생 포션. 요정보다 재생 포션이 좋지 않나? 힐량만 보면은 재생 포션이 55라서 더 높은데 그때까지 살아있냐 그게 문제지. 이거 힘 1? 아 뭐 희귀유물 준다는데 하나 받아갑시다. 아이고 선임력의 폐해. 못 내놔. 돈 줘. 아, 내 인공물. 했으면 죽잖아. 돈 사 빨리 주지. 고야 몇음? 그냥 웰빙. 도플갱어. 불쾌. 빠생. 어접색. 매우 불쾌한 네메시스. 내가 네메시스를 불쾌하겠다. 나는 네메시스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 그릇 가스. 생강 유물 26개.
아니. 신성도 별 도움이 안 되네. 어차피 생성된 카드로 싸우다 보니까 아 뭔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카드만 골라서 주지? 빅데이터 아니냐 이거?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가장 쓸모없는 카드를 선택하여 보여드렸습니다. 버저팩 향로지롱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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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바보. 어? 왜 이렇게 약해? 4일 약해요. 아, 내 향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 과연 요정은? 요정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았다. 이게 요정이 사는 달팽이 컷. 유물 개맞네. 또 사는데 오래오래 사는
어? 안 돼, 결국에 요성이 요바 그는 좋은 요정이었습니다. 그르르 비행기 될걸요. 겁나 세네. 독발력이 안돼. 향컨 실패. 그레블린 불. 아니 액트4에서 그램린 뿔 주지 말고 너는 연기 첩팔지 말라고. 살 거 없는데 드릴이나 사야겠다. 드릴 뭐지? 만병통치약 왜 이렇게 일 잘함? 단추로 단추 박기. 방패가 밀집 깎는 거 웃기네. 쟤네들도 디펙트 엄청 싫어하는 거 아니야? 향컨 또 못한다. 디펙트를 조심하십시오. 아 그냥 먹어. 그냥 마셔. 과일주스 마셔. 마셔. 왜 주머니에 넣어서 마시는데. 손님 결제하셔야죠. 아 만병통치약. 공포에서 나오는 공포. 디펙트를 조심하십시오. 치약 하나 더. 이건 진짜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한 치압도 예상할 수 없다.
승패를 결정하는 건 오직 가지뿐. 누구도 승자를 모른다. 아이 비상단추 겁나 공격 없을 때만 되네. 단지 유령 때문에 이겼나? 단지 유령도 있고 유령의 영상도 있고 이기긴 이겼겠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잘 가고. 탐손 없냐? 돈 좀 빌려줘. 이런.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아니 유령은 이제 자유해요. 그거나 그거나 요정이랑 유령이랑 뭐가 다른 거임? 승리. 와 0, 4, 5 뭐야 이거. 유물이 31 31 457장. 프리즈 먹고 나서 하나도 못 먹었네. 아 몇 개 먹긴 했다. 승리 84%.